조선시대 제13대 명종 이완. 조선 제13대 왕으로 제위한 이완은 중종의 둘째 적자이자 인종의 아우로 1545년에서 1567년까지 22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본관은 전주이며 자는 대양이었습니다. 이완은 왕비로 인순왕후를 맞이했고 그녀는 청릉부원군 신강의 딸이었습니다. 이완의 제위 동안에는 왕위 계승 문제와 왕비들 간의 갈등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중종은 두 번의 결혼을 통해 인종과 명종을 낳았는데 두 비모가 같은 윤씨라는 사정으로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경왕후의 오빠인 윤인과 문정왕후의 아우인 윤원영이 서로 대립하여 국부의 지위를 쟁탈하며 정치적인 불안이 빚어졌습니다. 이완이 세자로 책봉될 때에는 문정왕후가 이를 옹호했지만 자신이 명종을 낳으면서 상황은 변화했습니다. 윤인과 그의 지지자들은 문정왕후를 몰아내고 명종을 세자로 올리려는 음모를 꾸미며 정세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인종이 즉위하고 명종이 12세로 왕위에 오르면서 문정왕후가 세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문정왕후 일당은 윤임을 비롯한 무리를 제압하고 양주의 백정 출신인 인꺽정이 일부 지역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외세에서는 외인이 전라도에 침입하여 일부 지역을 유린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정왕후가 1565년에 죽으면서 명종은 칠권을 잡아 선정을 펼치려 했지만 1567년에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함께 인순왕후와의 사이에서 낳은 순회세자가 어린 나이에 사망하고 왕위는 중종의 일곱째 아들인 홍대원군의 셋째 아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